만에 재소식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벨벳 랭킹 너도 나도 다 따라오고 심지어는 패러디까지 속출하는 춤은 무엇인지 10위부터 준비했습니다. 출발! 10위부터 시작합니다. 삼촌 밴드의 라마, 여동생 아이유의 존나, 깜찍함으로 오빠들의 마음을 훔쳤던 우리의 아이유야, 그녀를 보고 수많은 누님들이 깜찍하면 도전. 오빠가 존나. 젊게 사세요. 젊게 살아요. 아이고 맙소사. 오마이갓. 하지마! 하지마! 자, 이번에는 용녀 누님 아이유 따라 세월 역행의 성공! 그리고 영철 삼촌 팬,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아이유와 함께 좋은 날 댄스에 도전해보지만 깜찍함은 사라지고 아주 흥물스럽기만 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래요, 그래요. 네, 두 번만 좋았다가는 아주 잡아먹겠어요. 그리고 아이유 양의 트레이드마크죠? 쭉쭉 올라가는 3단 고음 패러디도 이어집니다. 큐! 괜찮아요? 형 괜찮아요? 열심히 따라해보지만 이건 그냥 대응이에요. 잘했어요. 아이 잘한다. 아 좋습니다. 고생했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9위입니다. You don't know me. 미세이의 Bad Girl Good Girl. 데뷔 3주 만에 온 오프라인 음악 차트를 올킬하며 가요계 쓰나미를 몰고 왔던 미세이의 핫한 데뷔곡 Bad Girl Good Girl. Shut up, boy. 미세이는 다른 걸그룹과는 다르게 역동적인 안무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관절에 무리가 올 것 같은 파워풀한 댄스 미세이의 미녀 웃자 하! 하! 덕분에 많은 남자 연예인들의 패러디가 이어졌는데요. 이분도 빠질 수 없고 아이고 백터킥입니다. 백터킥! 우주용사 백터맨 출신답게 허리를 꺾어도 그냥 웃자 웃자 하! 아! 인간 비글 광희국 하와이에서까지 가서 웃자 헤이맨 놀라지 마 헤이맨 원래 이름은 자 패러디왕 김신영 씨 빼놓으면 섭섭하죠. 육중한 몸으로 열심히 안무를 따라해보지만 역시 앉으나 서나 먹을 것 생각뿐이죠. 아이 잘 먹는다. 아이 좋아 그거야. 이번엔 발라드 부르는 내 남자 감성돌 2AM의 미세이에 빠졌습니다. 우리 수지 놀랬죠. 이렇게 노래의 주인공 수지도 놀라게 만드는 2AM의 몹쓸 패러디. 그래요, 니들 웃겨요. 8위로 넘어갑니다.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시스타의 핫한 댄스. 아 잘한다. 아 너무 잘한다. 네 같은 춤인데 제가 할 때랑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섹시한 각선미를 강조하는 핫다리 댄스 대한민국 남심을 흔드는데요. 시스타 첫 방을 보면서 네. 시스타 본인보다 제가 더 기뻤어요. 아 저거다 저거다. 걸그룹 패러디 전문가답게 우리의 국제 가수 싸이씨 그냥 둥근 곡선만 보여주면서 핫다리 춤을 춥니다. 자 이번엔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지상렬 형님의 더러운 학다리 춤도 모자라서 마음을 적시는 명품 보이스의 주인공 김현우 씨까지 학다리 춤에 푹 빠졌죠. 여러분 이게 여기서 처음에 살짝 이런 줄 알았더니 많이 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만해. 이뿐만이 아니죠. 여자보다 더 요염한 춤 사위를 보여주는 석찬이 형님. 요염해요. 아 요염해요. 개그우먼 정주리 씨는 섹시한 몸매로 시스타를 패러디했었는데요. 보라야 어서 오렴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시스타의 보라를 기다린 이기우 씨. 얼굴을 확인하자 놀랍니다. 왜죠? 왜 실망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보라! 다시 보라가 헬멧어. 보라 어디 있어? 고개 딱 돌리는 순간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욕을 했어요. 예? 욕을 했어요. 예? 기우 씨, 전 그 마음 이해해요. 7위로 컴온! 선방에서 섹시한 과거의 아브라카다베. 성인돌입니다라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성인돌답게 농염한 섹시미를 발산. 가요계를 강타했던 과거. 만만하게 보고 많은 몸치 연예인들이 도전을 했는데요. 의외로 살랑살랑 흔드는 골반 댄스가 힘들었다는 후문입니다. 자 보시죠. 원주 터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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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도 열심히 골반을 흔들어보지만 쉽지 않은데요. 이번엔 우리 여사님들도 함께 골반 댄스 허허허. 자, 우리도 생방송까지 부른 부하글의 시건방 댄스였고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네. 음악이 나왔어요. 아브라카다브라 음악이 나오니까 그거 따라 막 추시는 거예요. 음악에 맞춰서 시건방 춤을. 설경구 김수혁 씨. 자, 이번엔 춤도 모자라 패션까지 완벽하게 소화한 분이 있습니다. 친구 나른해. 나른해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른샤를 완벽하게 소화한 임혜진 씨 댄스에 도전! 갑자기 나른해지셨는지 춤추시면서 주무세요. 조심하세요. 이 누님 넘어지시면 뼈도 안 붙을 나이에요. 아 열심히 하세요. 이런 부하글의 핫한 인기를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줬던 건 가인의 섹시한 동무대.
산티가 오르는 쉐키를 좀 더 따라해보고요. 이번엔 상렬이 형님까지 가세합니다. 신들릴 것 같아요. 가요의 섹션 동무대와는 달리 그저 독하기만 한 이 목소리 몸부림. 진짜 더러워서 못 봐주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독한 비주얼.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네. 정말 제가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미치고 네, 알면 됐습니다. 6위입니다. 소녀들의 귀여운 지지지지 소녀시대 G댄스. 상큼 바다랑 대다리 댄스로 대한민국을 소녀시대 아리에 빠졌던 G댄스. 무한도전 삼촌 팬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몹쓸 비주얼을 자랑하며 대다리 춤을 춰보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 느낌이에요. 정말 시큼해요. 소녀시대 G댄스를 더욱 돋보이게 한 건 2AM 조건의 패러디였는데요. 이후 조건도 깝건으로 확실하게 진화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깝의 끝판왕 조건씨. 귀여운 소녀시대 댄스에 기획감이 더해지면 이렇게 방정맞은 댄스로 변합니다. 마치 모탈을 장착한 듯 요란하게 움직이는 그의 몸짓. 정말 짜릿짜릿 허허. 온몸으로 발사하는 그의 깝. 아, 잘해요, 잘해요, 잘한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자기 냄새에 취합니다. 아, 들어오, 아, 들어오. 씻고 다니세요. 자, 이번에 우리 나영 씨, 김나영 씨, 귀여운 태연 양과 함께 G댄스에 도전. 같은 춤, 다른 느낌. 정말 이렇게 달라요. 완전 달라요. 나영 누님, 앞으로 소녀시대랑 춤추기 마세요. 이젠 그만. 자, 또한 가상부부로 활약했던 무한도전의 댄싱머신 정영돈 씨도 함께 춤을 춰보는데요. 이게 바로 극과 극. 우리 태연이가 정말 고생이 많네요.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안 돼. 팬 같아요. 저도 태연이랑 춤추고파. 5위입니다. 패러디의 고전 박지윤의 성인식. 파격적인 가사와 안무로 90년대 가요계를 강타했던 박지윤의 성인식. 정말 많이 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몇 분이나 따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패러디의 고전답게 세월이 흘러도 성인식 패러디는 계속됩니다. 김아중 씨는 신인 시절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싱글식으로 쳤던 성인식 댄스로 일약 타듬에 오르며 이름을 알리는데 성공. 섹시합니다. 우. 아. 아. 자, 하지만 이렇게 섹시한 패러디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섹시함과 거리가 먼 분들, 몹쓸 패러디가 이어집니다. 신봉선 씨의 여성미 넘치는 성인식 때. 이 섹시한 춤이 왜 여성미보다는 남성미가 느껴지는 것일까? 하! 하! 정말 정글에서 갓 튀어나온 모글리 같은 댄스. My eyes! 내 눈 좀 아시죠? My eyes! 자, 이번엔 육중한 남자 연예인들의 패러디도 이어집니다. 이제는 국제 가수가 돼버린 싸이 씨의 신인 시절 모습. 걸그룹 패러디 전문가는 이렇게 찬성이 됩니다.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허! 자, 또한 따라하기 전문 아이돌 신동도 빠질 수 없죠. 다이어트를 해도 여전히 육중한 이 몸에 더리 섹시를 발사.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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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자! 허! 웃자! 굿! 갓! 아! 그만! 들어! 그만! 4위입니다. 대한민국을 미치게 한 그녀, 섹시퀸 손담비. 팔등신은 늘씬한 탁선미를 자랑하며 섹시 의자춤을 선보였던 섹시퀸 손담비. 그녀의 파격적인 의자춤은 방송계 패러디 바람을 몰고 옵니다. 몸매만 비슷한 현영 씨의 완벽한 손담비 따라잡기. 멀리서 보면 섹시해요. 멀리서, 멀리서, 꼭 멀리서 봐야 돼요. 멀리서, 더, 조금 더 멀리서. 자, 그렇습니다.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춤을 못 추면 이렇게 개그가 돼요. 자, 이번엔 다리 길이가 3뼘 정도 모자란 우리 조혜련 씨의 의자춤. 정말 다리가 짧아서 슬퍼서 혜련 누님. 몸부터 천상 개그우먼입니다. 정말 타고난 이 비주얼. 누님 최고예요. 이런 혜련 누님을 이어 뼈그맨 유세윤 씨도 선담비 패러디에 도전. 개그맨들의 패러디에 의자춤. 더욱더욱 화제가 됩니다. 선담비 미쳤어의 최고의 패러디는 음치박치 바로 노홍철 씨였는데요. 내가 미쳤어. 네,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음정 박자 무시는 기본이고요. 춤이 아닌 몸부림을 보여줬던 노홍철 씨의 선담비 패러디. 으쨔, 전진 댄스 출발! 하! 하! 아! 앞으로 절대 추면 안 돼, 그만! 3위입니다. 댄스킹과 짐승들을 만나. 매기의 캔디. 최고의 커플 댄스곡으로 사랑받던 내기의 캔디. 해보고 싶어요. 그 부비부비가 있거든요. 그게 포인트잖아요. 내기의 캔디는. 자, 하지만 두 분이 하면 섹시함이 아닌 시크근 끈적끈적함으로 변합니다. 또한 무한도전의 명품비 유재석 씨와 박명수 씨가 패러디에 도전. 명성이 그냥 짐승이에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던 내기의 캔디. 그 인기를 증명하는 많은 연예인들 패러디가 이어지는데요. 밖에 못했어요. 그랬는데 별별 사람들하고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발라드의 황태자 이승기 씨를 비롯해서요. 개그맨 김준호 씨도 그녀의 곁을 지켰는데요. 이렇게 복근 대신 이걸 공개합니다. 복근. 우와.
자, 하지만 그중 최고의 파트너는 바로 이분입니다. 옥택의 씨와 전혀 다른 극과 극의 비주얼을 가진 강호동 씨인데요. 짐승도 그냥 짐승이 아닌 산짐승 같은 코어. 지영 누님, 태견 씨가 그립죠? 네 개의 캔들을 부를 때 백지영 씨 곁에 많은 분들이 섰거든요. 왜 옥택연 씨가 최고인지만 알려줬습니다. 빙고! 2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쳐봤던 국민 댄스 원더걸스. 텔미. 원더걸스를 국민 걸그룹으로 만들어졌던 곡이죠. 텔미. 원더걸스의 텔미 복고춤은 모두 따라했던 댄스였죠? 맞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동작으로 드라마는 물론 방송가에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어깨를 흔들흔들 흔들며 텔미에 빠졌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텔미. 나야! 나! 귀여워! 텔미 춤 있잖아요. 이거 출 때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순수하게 지어야 되는데. 어떡해요? 아니죠. 그냥 그건 바보예요. 바보예요. 이렇게 쳐야 순수한 거예요. 아, 이뻐라. 수많은 여성 팬들이 텔미 춤을 따라 췄는데요. 그냥 대충 추다가 어머나에서만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빠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소희 씨의 트레이드마크. 어머나. 그거 아니라니까요. 신동 씨, 그거 아니에요. 지금 원더걸스의 소희 양을 보면 저를 보는 거 같아요. 어머나. 자, 과연 패러디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댄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춤입니다. 말춤으로 전 세계를 정복한 싸이 강남스타. 쉬운 동작과 강한 중독성으로 지구촌을 흔들었던 메어춤.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가 모두 말춤을 추게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제2의 마카레나라 불릴만 하죠. 이렇게 잘생긴 청년 이재훈 씨는 물론이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걸그룹 소녀시대도 춥니다. 마성의 선비 임시연 씨도 들썩들썩 빠질 수 없죠. 잘한다. 잘해. 들썩. 하. 자, 국내 스타들뿐만 아니라 저희 섹션과 함께했던 헐리우드 스타들도 말춤에 빠졌는데요. 한류 대표춤답게 마오리족도 말춤으로 대동단결합니다. 이거 보세요. Everybody, 강남탑. 영혼이 없는 우리의 로봇까지도 멋지게 오빠. 위험할 수가 있다고. 말춤은 전혀 예체롭지가 않습니다. 골반 어떤 업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패러디에서 빠지면 섭섭하죠. 또 나왔습니다. 새로운 무드 스타일로 패러디를 했는데요.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주인공들답게 정말 비주얼이 좋게요. 하! 심지어 매트릭스에도 강남스타일 등장합니다. 짠! 강남스타일을 많은 분들이 패러디한 이유는 중독성이 있는데요. 올해는 뱀춤을 한번 유행시켜보는 게 어떨까요? 앞으로도 멋진 댄스 부탁드려요.